김제 금산사 회주 도영대 종사가 설립한 백산 장학재단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광주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수계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인재불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이민년 힘찬 출발을 다짐한 호남 지역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화도량 완주 송강사 성년법회 현장. 금산사회주 금산도영대종사가 전국에서 선발된 장학생 39명에게 장학증서를 일일이 전달합니다. 이날 법회에서 기존 백산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주지법진 스님과 신도 한 명이 마음을 더 보태 총 3,8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백산장학재단은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군포교에 앞장서왔던 도영 스님이 청소년 인재불사를 위해 2010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3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를 낱낱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를 보다 더 가깝게 하면서 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왼 팔뚝을 걷고 연비를 받는 학생들. 오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납니다. 광주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가 룸비니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스님들이 3, 4, 7증으로 동참했습니다. 설령 앉아서 받고 일어서서 어길지라도 서민이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일을 접하게 될 때 나의 근본을 삼으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PCR 음성 확인을 받은 학생 261명과 교직원 31명이 계를 받고 참된 불자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염주와 문화상품권을 모든 수계제자에게 지급했고 별도의 상품도 마련해 추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힐 줄 몰랐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주 송광사와 정광학원 등 지역 불교계가 지난해를 인재불사로 뜻깊게 마무리하면서 이민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